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용도지역 지형효과 행위제한 찾으셨죠? 1, 2 그냥 제키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양가로 3번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 못하는 건축물을 개별법에 각각 정해놓고 됩니다. 그래서 제일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번, 나번이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부터 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교재 89페이지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끔 두 문제가 출제될 때 있고 매년 시험 문제가 하나 출제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매년이라기보다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걸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만약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 지정되었다고 하면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해야 되는데 이곳에 술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동네 조용하지 못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술집을 만들게 되면 용도 지역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지정했을 때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하고 이 행위 제한은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것을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 제한에 따라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정해지게 되면 그 크기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을 따로 제한해서 용도 지역 지역 목적에 걸맞는 규모의 규모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행위 제한은 무엇이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넘겨줬던 이 내용은 열심히 공부한다, 제낀다, 제낍니다. 가끔 이 파트가 시험에 출제된다는 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독학하는 분들은 얘를 한번 외워보겠다고 시도하십니다. 외우겠습니까? 하다 포기해버리시겠습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딱 여섯 개만 알고 말아버립니다. 여기 여섯 개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주택은 크게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로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유통 상업 지역과 전용 공업 지역에는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유통상업지역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가락 농산물 시장인데 이곳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대형 차량이 드나들고 그 차가 다니다 보면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한밤중에 그런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이 유통상업지역에는 잠자는 용도인 단독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은 공예공장이 입지한 곳으로서 공해가 심각한데 우리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 쓰고 외출하시면 편하십니까? 좀 답답하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전용공업지역에는 24시간 내내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잠잘 때도 방독면 쓰라고 하면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용도지역에는 단독대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이 단독택과 비견되는 것으로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 아파트는 주택 중에 가장 개발 잘된 살기 편한 개발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단독택인 작은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유통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는 당연히 건축할 수 없고 공업지역 중에 일반 공업지역에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일반 공업지역에는 경공업을 위치시키는 겁니까? 자동차 공장 입지하는 곳입니까? 자동차 공장 입지하는데 이 자동차 공장이 규모 큰 것이거든요. 규모 큰 아파트 단지는 일반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듣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얘는 한 세 번 정도 반복하시게 되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얘는 언제까지 정리하면 된다?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의 편리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단독택에 아파트는 포함된다? 빠진다? 빠집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층, 중고층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인 4층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용도지역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4층 이하인 저층 주택 건축할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주택 중에 가장 살기 편한 것으로서 개발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도지역 함께 공부하시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저 개발의 상징인 아파트는 녹관 농자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건축을 최근 29회 때 기출문제 다룬 적이 있는데 자주 시험에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우리 용도지역 개념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되지 이걸 단순히 외운다고 하면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분들이 가끔 발생하는데 이 아파트는 지금 제가 수업했던 것 어떻게든 다시 반복해 보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가 주변에는 다양한 상업용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근린 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를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전국에 만들어져 있는 상가 중에 70% 이상은 죄다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린 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1종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2종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을 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합니다.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얘를 동영상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생활에 꼭 필요한 1종 근린 생활시설은 주택가 주변에 그리고 내가 어딜 방문하든지 항상 쉽게 물건 구입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올라가면 대청봉에 산장이 있거든요. 저도 3년 전에 대청봉 안 가겠다 하는 곳을 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때 한번 가고 더 이상 안 가기로 했었는데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가본 적이 있는데 새벽 3시에 뭐 대청봉 올라가는 한계령에 내렸다가 올라갔었는데 12시니까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청봉에서 컵라면 사다가 라면 끓여 먹고 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청봉 꼭대기 그곳이라면 대표적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매점 있다 없다. 팔던데요. 매점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이 알프스 이상한 산에 올라갔었는데
대한민국 신라면 컵라면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 원 주고 컵라면 사들고 먹고 내려오신 분이 계시다더라고요. 그 알프스 꼭대기에도 매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구멍가게라 불리는 소매점 그러한 것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한데 걔가 뭐다? 일종 근린 생활실입니다. 그래서 일종 근린 생활실은 건축 못하는 용도지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디든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반면 이종 근린 생활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 음식점입니다. 여기 이곳과 비교되는 것이 휴게 음식점이 있는데 저 휴게 음식점은 김밥 천국 같은 곳을 말합니다. 걔는 일종 걸린 생활실이고요. 술 판매하는 식당이 있다고 하면 걔를 일반 음식점이라 표현하는데 가끔 주택가 주변에 밤에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으로 치장하면서 술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간판에는 영영정 장밋빛 인생 그런 게 하나씩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간에 그곳 방문해 보게 되면 간판 한켠에는 일반 음식점이라 불리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술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반 음식점이 가장 대표적인 이종 근린 생활실인데 얘는 전용 주거 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동네로서 밤늦은 시간에 술 드시고 돌아다니는 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에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 음식점을 건축 제한하는데 조례에서는 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험에는 조례 규정 배제하고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반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게 되면 이종 근린 생활실은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이종 근린 생활실의 경우에는 이종 근린 생활실의 경우는 전용 주거지역은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고 일반 주거지역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대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법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종 근린 생활실 중에 교회 같은 종교 집회장이 있습니다. 저 종교 집회장 중에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근린 생활실이고 500 이상이면 종교 시설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종교 집회장은 1종 근린 생활실이다, 2종 근린 생활실이다, 2종 근린 생활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집회장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룡 여우 대상으로 남문희 여사님이 수상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상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는 부처님과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께 이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은 우리 주변에 어디건 항상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전용 주거 지역의 경우에도 종교 집회장, 작은 개척교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사찰 작은 규모 있지 않습니까? 암자 같은 것. 그래서 이 종교 집회장은 이종 근린 생활실에 해당되지만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보실 게 버닝썬이라는 곳 들어왔다고 하면 얘는 뭐다? 유닥설. 저 유닥설은 어떤 용도 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만. 비상업지역의 경우는 유닥설을 아예 건축 못한다라는 걸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시골에도 학교 하나씩 있죠. 그리고 최근 섬마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 조치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섬 한가운데도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를 만들질 못합니다. 학교에는 체육시간이 있는데 그 체육시간 때 방독면 쓰고 운동장 달리기 하는 것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신 시끄러운 유통상업지역의 경우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공부하는 데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전용 공업 지역만.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로서 예전에 납골당이라 불리우던 것이 지금은 봉안당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택가 한가운데는 만들면 대모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거의 살지 않는 어디에? 녹관농장에. 그래서 최근에 묘지 관련 시설로 사기치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예, 그런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고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저 여섯 가지 용도, 건축 제한과 관련된 사항들을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숙지하고 정리하시게 되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16번 정도 시험에 냈었는데 두 개 빼고는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 지엽적인 것까지 다 하시고 잔다고 하면 그때는 지나치게 공부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정성 들여 시험 문제 내셨다고 하면 그 문제는 틀려달라는 출제위원의 애처로운 부탁으로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찍어서 맞추거나 찍어서 틀리시면 충분합니다. 대신 그런 이상한 문제에 나오면 나머지는 쉬운 문제가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시간이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바로 다른 쉬운 문제를 찾아가시는 게 합격하는 지름길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저기 여섯 가지 용도에 대해서만 건축 제한을 명확하게 확인해 놓습니다. 저건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 찾았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1번 건폐율 찾았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하는데 박스에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하는데 박스에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앞에 연면적 앞에 지하층 제외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연면적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위장과 관련된 건폐율 함께 살펴놓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29회 시험 때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냈습니다. 30회 때는 용적률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또 건축 제한 돌아가거나 또는 건폐율 쪽으로 돌아가거나 이 둘을 통합해서 문제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들을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건폐율 함께 보시는데 여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보통 건축물은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를 조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건물을 옆에서 바라보는 방법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건물을 조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하늘에서 건물을 조망하게 되면 이 건물 가장 끝에 있는 외벽이 있거든요. 그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 물건 하나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을 그려보신 적 있죠. 그런 건축 면적은 평면적인 개념이다, 입체적인 개념이다. 평면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은 평면적인 개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 건폐율을 제한함에 있어서 만약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 전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옆집 아저씨는 자기 땅 전부에 건물 건축한다? 조금만 건축한다. 옆에 사람이 자기 땅 전부에 건물 건축하면 똑같이 따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과 건물은 서로 맞닿아 있고 이쪽 방향으로는 창문 내지 못하거든요. 아마 세 방향 모두 창문 내질 못하고 덕분에 햇빛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바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건물 하나가 잘못 관리되어 불이 나게 되면
붙어있는 인접한 건물에 함께 건물이 타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채광, 통풍 또는 화재 발생 시에 인접한 건물의 화재가 쉽게 인화되지 않도록 자기의 땅 일부에 건물 건축하지 않는 공지를 확보하는 제도가 바로 건폐율이 되게 됩니다. 주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용적률은 건물을 옆에서 바라보는 형태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일반인이겠습니까? 특정인이겠습니까? 일반인.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건물에 지하층이 존재한다고 하면 저 지하층의 존재를 일반인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말하는데 여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 지상 4계층과 지하 2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저 지하층은 일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4계층으로 구성되었다면 이 4계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용적률이 200%인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지상층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400, 대지 면적의 2배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용적률과 관련된 문제를 시험에 내게 되면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최대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얼마인지 또는 계산 문제를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럴 때 지상층의 최대 연면적과 대지 면적 던져주고 용적률 구하라고 시험 문제 내거나 용적률과 대지 면적 제시하고 지상층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인지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항상 계산 공식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상환선을 함께 봐주십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별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정해놓고 있거든요. 찾으셨죠? 우선 도시 지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도시역의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일, 준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가리지 않고 50, 일반 주거지역은 60, 3종 일반 주거지역 옆에 50% 있죠. 5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준주거지역은 70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건폐율과 관련되어 도시역 중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뭘 한다? 전, 일, 준.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서 규모 작은 것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한 용도 지역으로 전용 주거지역보다는 좀 규모 큰 것. 준주거지역은 주상 복합 건물을 주로 건축하는 곳으로서 주거지역 중에 용적률이 가장 높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5, 6, 7입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이하 되는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 몇 퍼센트이다? 5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잠깐 보십니다. 상업지역은 중1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중1, 유근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는 90, 일반상업지역의 경우는 80, 유통상업지역의 경우는 80, 근린상업지역의 경우는 70. 그래서 상업지역은 9, 8, 8, 7입니다. 우리 건폐율 전화번호 물어보면 5, 6, 7에 9, 8, 8, 7. 만약 애를 나는 못 외우겠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한 세 번 정도만 책상 위에 5, 6, 7에 9, 8, 8, 7 적어놓고 시험 보시면 아 얘가 건폐율 내 전화번호구나
세 번이면 숙제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러면 시험장에 내 책상 위에 적어놓고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은 29회 때 시험에 냈고 30회 때는 용적률, 31회 때는 또 뭐 나온다? 건폐율 아니면 통합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567회 9887 건폐율 내 전하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교재 그냥 보십니다. 7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기 때문에 이곳의 건폐율은 20%가 원칙인데 우리 계획관리지역 찾았습니까? 그 계획관리지역 옆에 40%라는 것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녹관농사는 기본적으로 건폐율이 20%이지만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예외적으로 얼마? 40%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 책상 위에 한 세 번만 써놓고 모의고사 보십니다. 567에 9887 주거적 상업지역의 건폐율만 정확하게 아시면 땡큐입니다. 그리고 녹관농자와 관련된 기본 건폐율은 비개발용도이기 때문에 20%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은 예외적으로 40%.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저렇게만 정확하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용적률 함께 보십니다. 7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50%부터 100% 나오는데 50%라고 하는 한 기준은 무시합니다. 올해 개정은 되었지만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100 동그라미. 그리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올라가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올라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입니다. 300 동그라미. 그래서 100부터 300 사이에 50씩 용적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 500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 전용 주거지역 중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100에서 300 될 때 얼마씩 올라간다? 50. 그러면 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이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에 50 더하면 15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에서 50 빼버리면 250,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그래서 주거지역은 1, 3, 5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이 상업지역에는 큰 건물 건축한다, 작은 건물 건축한다. 상업지역인데요. 큰 것.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900. 얼마씩 줄어듭니까? 200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1,900이겠습니까? 그냥 900이겠습니까? 900. 그래서 우리 용적률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1, 3, 5, 5, 3, 1, 9. 그래서 이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 3, 5에 5, 3, 1, 9가 용적률 전화번호라고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 4입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전용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300%이고 준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인데 얼마씩 달라진다? 50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얼마이다? 300. 전용 공업지역 용적률 얼마이다? 300. 용적률 같죠.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동일하다. 그것만 눈에 나중에 익혀놓습니다. 아마 다음 패턴으로 용적률을 또 시험에 내게 되면 용적률 같은 것, 짝지어져 있는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녹과농장과 관련되어서는 기본 용적률이 80%인데 녹과농장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기 때문에 80%입니다. 그런데 이 8을 절반으로 나누면 뭐가 보입니까? 3. 그래서 3개 용도 지역은 녹관용자인데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용적률을 1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중에 생산녹지지역 100, 자연녹지지역 100 각각 동그라미놓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100. 그래서 녹지지역부터 관농자까지 용적률 다 80이지만 몇 개는? 3개. 생산녹지역 100, 자연녹지지역 100, 계획관리지역 100. 이 세 가지만 예외적으로 용적률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제한적 개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생산녹지지역은 농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란 말이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입니까? 용적률입니까? 용적률은 80이 아니라 얼마? 100. 반면 건폐율과 관련되어 계획관리지역은 얼마? 40.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얼마? 20.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이지만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 유보한다. 이 말 들어갔기 때문에 건폐율은 20이고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100%.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얼마?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이지만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률만 100.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에 1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난감하고 외울 게 많아졌다 그 느낌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이거 정 안 되면 책상에 적어놓고 시험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용적률 시험에 나왔었는데 제가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수험표 뒷면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용적률 문제 잘 맞추시던데요.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수험표 뒷면에 적어놓고 시험 봤는데 바로 오니까 그거 안 봐도 문제 맞출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대신 안 되면 그냥 보장받는다 치고 수험표 뒷면이나 책상에 적어놓고 보자.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부에 적용 특례 있습니다. 제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는 박스가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박스가 29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였습니다. 얘가 한 24년 만에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20년에 한 번 나오는 것은 열심히 공부한다. 제낀다. 제끼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이번 용적률 적용 완화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제가 부탁드릴 것은 80과 150만 동그라미입니다. 지금은 크게 신경 쓰시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용적률 얼마? 80. 도시지역 외 지정된 농공단지의 경우는 얼마? 150. 이 두 개 빼면 100.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이거는 진짜 출제하시는 분이 비양심적이면 이거 빈칸 만들어놓고 그게 적합한 숫자 딱 지어진 거 찾으라고 시험에 낼 수 있거든요. 내면 80과 150을 빈칸 만들어놓게 될 겁니다. 다만 얘는 나중에 천천히 해나가는 거. 나중에 다 숙제하고 문제 몇 번 풀면서 그때 다루 나가는 것이지 평상시 하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 할 것은 뭐만? 건폐율 567에 9887 용적률 135에 5319. 예, 그리고 97페이지까지 쭉 가주십니다. 제가 그냥 쭉 넘어가면
같이 넘어간다. 나는 공부한다. 얘 넘어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양갈 3번 보게 되면 동그란 1번에 미지정 지역의 행위 제한 차시였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추천호수입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부터 용적률은 뭐라 표현한다? 행위 제한입니다. 그 행위 제한은,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간척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간척 사업한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 결정 고시하고자 한다면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곳에 용도 지역이 2년 동안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이 용도 지역으로 차후, 이 매립구역이, 간척 지역이 향후 미래 특정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해야 되는데 이곳에 용도 지역이 미정인 상태라 해서 대규모 건물 건축하면 2년 뒤에 용도 지역 결정되었을 때 그곳이 상업 지역이 아닌 3종 일반 주거지로 아파트 건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이곳에 지어져 있는 63 빌딩 같은 건물은 모두 철거해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차원 낭비죠. 그러면 용도 지역 결정될 때까지 얘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개발하면 안 된다. 개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중에 가장 규제 심한 곳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거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취급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자는 양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미 세 분 지역의 행위 제한 찾았습니다. 도시적 동그라미 놓습니다. 또는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되지 아니한 주만 쳐놓습니다.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녹지 지역 중에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보전 녹지 지역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각종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탕정 지구에서 모니터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과거 관농자인데 이곳을 탕정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얘는 도시 지역입니다. 다만 이 도시역으로 취급되더라도 어디에 상업용지, 어디에 주거용지로 아직 미정인 상태에 있거든요. 그럴 때 용도지역 2년에 걸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때까지 이곳은 마음대로 개발하게 한다? 개발을 최소화시킨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 새로 편입된 용도지역 중에 이를 세분하기 전에 규제가 가장 심한 곳은 주상 공록 중에 어디? 녹지지역이고 저 녹지지역 중에 어디? 보전 녹지지역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적용하는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적으로 세부 용도 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디에 행위 제한 적용한다? 보전 녹지지역. 그래서 아예 용도 지역이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하고 도시역에 편입되었지만 세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디? 보전 녹지 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용도 지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대상과 절차 그리고 무엇?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뭐 있다? 세 개.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보기만 해 이런 게 있다 한번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따로 한번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